콩나물밥에서 쌀은 불린 상태로 지급됩니다. 불린 쌀을 한 번 더 씻은 후에 체에 내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콩나물은 꼬리를 제거하여 깨끗하게 손질하고 씻어 수분을 제거합니다. 대파는 가운데 심지는 버리고 최대한 곱게 채썬 후 다집니다. 마늘은 꼭지를 제거하고 밑면을 약간 잘라 편편하게 만들어 움직이지 않게 하고 얇게 편으로 썹니다. 편을 모아 곱게 채썬 후 다지기 합니다. 소고기는 포 뜨고 곱게 채썰기 합니다. 다진 파, 마늘, 간장, 참기름을 넣어 소고기 양념장을 만들어 채썬 소고기를 무쳐 놓습니다. 지급되지 않는 설탕, 후추, 깨를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체에 받쳐 물기가 제거된 쌀을 계량컵에 담아 양을 측정합니다. 냄비에 쌀을 먼저 담습니다. 콩나물을 고르게 펴서 담습니다. 양념한 소고기는 젓가락으로 잘 펴서 올리고 쌀과 동량의 물을 넣습니다. 냄비 뚜껑을 덮고 강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타지 않게 합니다. 밥이 익었나 확인한 후 잠깐 뜸을 들입니다. 완성 그릇에 소고기와 콩나물이 고루 보이도록 담고 밥주걱에 물을 묻혀 가장자리를 깔끔히 담고 완성합니다.